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언제까지나. 수천 년 전에도 저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꿈도 아니고 부모님의 꿈에 동시에 나타난 어느 남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심쿵이죠, 요즘 말로.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꿈속의 짝을 찾아서 망망대해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그때 16살의 말이죠. 태어나고 죽는 일이 하늘에 있고 죽어서 사는 일이 하늘에 정해 있다면 제가 그대에게 가는 것도 하늘이 정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허황옥 지금 수로 그대에게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야의 허황후 허황옥의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찾아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한 번도 본 적도, 가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나라죠. 미지의 나라로 가는 길. 하지만 이 소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대는 그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는 동안 두려움은 잊기로 했습니다. 2만 5천 리, 100길 내내 나는 당신을 만날 날만 꿈꿉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바다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험난한 파도 때문에 몇 번이나 배를 타고 나섰다가도 되돌아오는 과정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석탑과 함께 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던 이 파도가 배에 닿기도 전에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이 탑이 배와 소녀를 수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 탑은 어떤 탑일까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아, 예,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 덩, 어, 리. 맞아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보물이 바로 이 파사 석탑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탑이라고 해서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이랬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막 넓적한 돌덩어리 다섯 개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쌓아 올린 듯한 이 모양이 어떻게 탑이라는 거죠? 제가 알던 그 멋있는 탑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신기한 게 있을 겁니다. 붉은 빛이 감돌지 않나요? 예사롭지 않아요, 이 붉은 빛이. 그런데 여러분, 허황옥,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아유타국, 바로 인도입니다. 파도를 진정시켰던 이 신령스러운 탑, 파사석탑. 이 석탑은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인도의 수트파처럼 생겼을 거로 추정되고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되었냐고요? 아마 석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돌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석탑에 붉은 빛이 돈다고 그랬었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이 돌.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니에요. 오직 인도에서만 나는 돌이죠. 그래도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증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가야 왕릉에서 나온 인골입니다. 저처럼 호기심 많은 학자들이 이 인골의 DNA 유전자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인도 사람의 유전자 DNA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야의 진짜로 정말로 인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명에 따라 가야의 왕이 된 김수로처럼 허황억도 하늘의 명에 따라 험한 바다 넘어 가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리 역사가 기록하는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먼 데서 왔는데 수로왕이 그 사이 다른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면 어떡하죠? 불가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을 왕비로 들일 수는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다를 닫아야 합니다. 이런 대신들의 말을 듣고 만약 수로왕이 그래 나도 외국인은 싫어 이러고선 허황옥을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수로왕은 달랐습니다. 이영말리 타국에서 붉은 돛을 단 배를 타고 오는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내가 이곳에 내려오면 하늘의 명령이요 나의 왕후가 될 이도 하늘이 명령할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치 마시오. 하늘의 끝에서 온 김수로, 바다의 끝에서 온 허황옥, 두 사람의 만남은 이토록 운명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파사석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16 허황후의 열정과 용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쟁취하는 겁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세요. 포근한 봄날입니다.
벚꽃도 날리고 있어요. 밖으로 당장 나가서 사랑을 쟁취해야 합니다. 허황우처럼 좀 더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그럼 저도 사랑을 쟁취하러 갈게요. 안녕. 들어와요. 방송하다 말고 어디가. 들어와 들어와. 방송하다 말고 어디가. 마무리하고 가 마무리하고. 알겠어요. 마무리하고 찾아. 일은 해야죠. 감사합니다. 사극도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극도 재밌지만 판타지 사극도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어도 꽤 히트를 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그럼요. 김수로와 허황옥의 이야기는 운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스토리인데 제가 정말 배우의 꿈 중에 하나가 사극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제작을 기획하시는 많은 분들 보고 계시다면 저 여기 있어요. 저예요. 그거 아시죠? 네? 그 남자 역은 김수로 씨인 거. 네. 네. 김수로 왕은 김수로 씨인 거. 네. 아직 그 눈 한번 질끈 감고 해요. 예. 우리가 저기 기금을 모으고 맙시다. 예. 저 김수로는 들어봤어도 그 이런 러브 스토리에 뭐 국제 결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약간 지구촌인데 아직도 사실 국제 결혼이라는 거는 쉽진 않잖아요. 인식도 맞아요. 그렇고 사실 어떤 국제 부부 같은 거 봤을 때도 좀 약간 뭐 소통이나 뭐 어떤 문화 차이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서 국제 결혼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 본인이? 네.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단일처럼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면 되게 괜찮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 한 통하면 어떻게 사랑을 하지? 두 사람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언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눈빛으로 그냥 다 통하는 거죠. 안 통해? 근데 가끔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할 때. 그걸 그게 더 답답해요. 우리도 그래요. 핑크가 여러 가지라는데. 아까 그 허황우가 9살인가 위잖아요. 사실은 연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되게 당찬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영말리 왔는데 딱 이 김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김수로 왕이 신하들만 두 명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허황옥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지금 뭐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 저 이 신하들만 보냈냐고 이렇게 가서 전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전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김수로 왕이 막 뛰어온 거죠. 그나저나 그 중간에 아까 그 돌탑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그거 어디 그냥 어디 약수 톨라 가면 있는 돌탑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뭐 보물이 맞습니까? 그걸 약수 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그 소원 비는 그런 돌 같은 모양이긴 한데 사실 파사석탑은 실제로 생긴 모양 때문에 좀 천대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수로 왕비 옆에 정자를 만들어서 아주 멋있게 잘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허황욱이 가져왔다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네, 그 저 삼국유사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이제 그 이영말리 김수로 왕하고 결혼해야 된다 꿈에 나타났다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16살 먹은 허황옥이 이제 간다고 다 체리비를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파도가 너무 세갖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석탑을 그럼 가져가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를 그러니까 파도를 진정시키는 진풍탑이거든요. 뭐 가져가면은 파도가 진정이 된다 해서 가져갔더니 진짜로 파도가 진정이 돼가지고 잘 왔다는 거죠. 약간 좀 논란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 그 문화재 제227호로 지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정돼 있는데 지역 문화재로.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학계에서는 조금 뭐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기는 아직까지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연구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파사석탑이 의미가 없는 돌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덤 인골 분석 결과라든지 아니면 인도와 가야의 교역 기록 등 보면은 분명히 이 안에는 운명적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그 스툴파? 네, 스툴파. 네, 스툴파 그거 그 모양 보여주셨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모양이? 가져오면서 좀 모양의 위치도 바뀌었고 이게 풍랑을 잠재우는 영험한 탑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탑의 돌을 이렇게 돌가루나 조각을 챙겨서 항해하거나 조금씩 조금씩 떼어가서 부적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던 탑이 마모돼서 원형으로 변형이 된 거죠. 저런 전설이 삼국유사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허황옥 시대의 어떤 그런 남방과의 어떤 교류, 인도와의 그 활발한 교류를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진짜 연결고리가 인도랑 있는 것 같은 게 수루왕릉에 가면요. 흰 석탑을 가운데 두고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인도에 가면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신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정말 인도와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인내,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 있어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파사석탑이 그냥 돌덩어리로 보이시나요? 비록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파사석탑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껏 들었던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더욱더 순수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훅 들어왔죠? 2000년 전 바다를 건너 이 땅에 온 허황옥. 그녀의 운명적인 사랑의 징표, 파사석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